우리 뇌가 되게 웃기는 게, 생각이라는 구조가 별것 아닌 것도, 남들에겐 요만한 것밖에 아닌데, 본인에겐 어마어마하게 죽고 못 사는 괴로움으로 만들어내는 도사예요. 환상적으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환상으로 만든 괴로움에 빠져서 스스로 죽을 것처럼 괴로움이야라고 착각하는 도사.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보면 20대 젊은 애들이 얘가 쟤 좋아해가지고 얘가 얘를 안 좋아해서 막 괴로워 죽을라려면, 죽고 싶다고 막 그러면 웃기잖아요. 진짜 웃긴다 쟤는. 웃기고 놀이가 보면, 근데 본인은 웃기지 않아요. 본인은 죽을 것 같은 문제예요. 제가 나를 좋아하다가 딴 사람한테 가는 게, 제가 군에 있으면 장병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장병들 죽을라는, 막 죽고 싶다라는 친구들 보면,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근데 그 여자친구가 너무, 그 친구들 표현에 의하면 너무 정말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고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뭐, 그런 친구를 사귀다가 헤어지면 더 죽을라 그래요. 자기는 못 사는 줄 알아요. 그 친구가 딴 놈하고 단둘이 있는 걸 상상만 해도 막 죽을 것 같다고. 막 탈영하고 싶고.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땐 그냥 웃기는 일인데, 재밌는 일인데, 하나 인생의 작은 에피소드인데, 본인 혼자만 그걸 만든 거죠. 그죠? 본인 혼자만 머릿속에서 그 괴로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빠져들어서 사로잡히고 구속되어서 그게 진짜라고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과 다른 모든 괴로움이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구조가. 구조가. 그래서 어떤 엄마가, 예를 들어 어떤 보살님이 아들이 공부를 좀 잘해요. 그럼 공부, 애가 태어났는데 처음엔 내 아들이 공부 잘할지 못할지 몰라요. 근데 공부하는 거 보니까 공부를 잘하네. 그러면 이제 욕심이 더 나는 거죠. 이게 웃긴 게, 공부를 아예 못하면 별 욕심이 안 나요, 차라리. 근데 공부 잘하면 욕심이 더 나니까, 공부를 잘하면, 야, 잘했으니까 훌륭하다 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잘하면, 좀만 더 시키면 서울대도 보낼 수 있겠다. 막 이런 욕심이 나니까, 이제 막 집착하게 돼요.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막 집착하게 되고, 구속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 친구들 만나고 막 하면서 다 공부 얘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다 공부 얘기만 하고, 학원 얘기하고, 뭐 어디를 보내야 되고, 또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자꾸 만나면서, 이게 이제 그 구조에 빠져들다 보면 그것이 내 우주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도 모르게 집착해요. 근데 옆에서 남편은 별 관심 없잖아요. 남편이 들어왔다, 야, 당신 너무 집착한다, 이러면 화가 발끝나죠. 나는 집착이 아니야. 당신은 관심도 없으면서 말이야. 애들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집착이라고 한다고. 제가 이제 거사님들 편들라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고, 거사님들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사님들도 적절히 관심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게 과했을 때 집착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집착을 하니까 애가 죽을 것 같아요. 애가 숨이 막히는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숨 막혀 죽을 것 같고, 애와 엄마가 갈등하는 걸 보니까 아빠도 화가 나고, 이 보살님은 내가 맞는데, 내가 옳은데, 지는 나한테 도움도 안 줘놓고, 내가 하는 걸 자꾸, 이런 생각이 이제 되니까 나도 괴롭고, 애도 괴롭고, 서로 괴롭다가, 이런 보살님들 여러 명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 보살님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제가 한 6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한 6년을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도 있었고, 누가 그런 얘기를, 뭐, 시어머니도 그러고, 뭐, 이렇게 몇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했을 때, 욱! 하고 발끈하면서 도움도 안 주면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나중에 잘 되고 나서, 그건 다내 덕일 텐데, 뭐, 이런 생각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애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애가, 너무 힘들어서 막 진짜 쓰러지고, 막 갑자기 삐뚤어져 나가고, 갑자기 공부 안 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러고 나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애가 너무너무 막 힘들어 하는 모습 보고 깨닫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여전히 애한테 계속 쫓고 있는데,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들어가지고, 공부하다가, 문득 이 집착을 놔버렸어요. 놔버렸더니, 내가 너무 살겠다라는 거야. 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6년 동안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취해왔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애를 내가 망치고 있었구나. 그래, 애를 불러서 내가 미안하다 하고, 그동안 내가 너무 너를 힘들게 했구나. 그렇게 놔줬더니 애가 너무 살아나더라는 거야. 애가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데 웃긴 게요. 그렇게 했을 때, 저와 얘기했던 보살님들 중에는, 그래가 집착을 탁 놔서 진짜로 맡겨버렸대요. 그리고 때로때로 자꾸 습이 올라와서 욱욱 하고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자꾸 욱 하는 게 자꾸 올라오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 좋은 대학 가는 게 뭐, 그게 정말 중요한 거냐? 어디를 가든지 나중에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냥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사사건건 공부해라, 계획을 이렇게 잡아라, 저렇게 해라, 뭐 해라, 하나 사사건건 간섭하다가 이제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 취미 활동하고, 마음 공부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하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근데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딱 봤더니,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뭐라고 안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데도 뭐라고 안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자꾸 쳐다보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거 뭐지? 엄마가 시키어서 내가 해야 되는데, 난 게임하고 있으면 엄마가 막 잔소리하면 내가 못 이기는 척 들어가야 되는데, 잔소리를 안 하니까, 이거 그럼 누가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를 누가 하지? 지가 불안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게. 아예 터치를 이제 안 해버리니까, 거의 안 해버리니까, 야, 이거 이제 엄마가 시켜주지 않는구나.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이론상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렇게 검증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 부사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집착을 놔버리고 완전 맡겨버리고 정말 응원만 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고 응원만 해주고 너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믿는다.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말 들어주고 막 공부 얘기해주면 그러면 내가 들어주는 건 신나게 들어줬다는 그리고 칭찬해주고 근데 처음에는 약간 쭈뼛쭈뼛 하더니 나중에는 야 이거 엄마가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분 편에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가 알아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대로 편하고 본인은 본인이 스스로 하더라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다 그렇진 않을 수 있겠죠 내버렸더니 진짜 안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말은 이러니까 좋아진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볼게 그럼 좋아지겠지? 이거를 계산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있는 그대로를 내가 정말 어디에 과도하게 취하고 있느냐.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이 어떠한 그 분별망상에, 어떠한 집착에 틀어박혀서 내가 거기서 못 나오면서 그 거대한 그 집착의 구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못 깨닫는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다 문득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제가 이런 비유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신기한 게 우리들은 참 신기한 게 자기가 빠져 있는 집착의 틀을 못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애한테 야 너 걔 지금 뭐 헤어지면 죽을 것 같지만 금방 또 딴 사람 만나고 딴 사람 만나면 또 걔한테 또 빠져 이래 봐야 얘한테는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 집착이 한참 돼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들어와요. 그 말이. 우리도 똑같죠. 애만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도 똑같아요. 자기 생각의 집착 다 똑같아요. 나는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자식은 이렇게 해야 돼.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져야 돼. 나는 빨리 뭐 깨달아야 돼. 나는 뭐가 어떻게 돼야 돼.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줘야 돼. 이런 수많은 것들이 다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크고 작은 구속, 그 생각에 대한 구속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인생 어느 시기에. 주로 비교해서 오죠. 그런 구속들은.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것 정도는 해야지, 저것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살아야지. 그 비교 분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허망한 자승자박의 생각의 틀, 집착의 틀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틀에 스스로 사로잡혀서 죽을 때까지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이제 어떤 게임을 하느냐 하면 그 집착의 대상을 바꾸기 게임을 합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어릴 때는 성적에 집착하다가, 친구에 집착하다가, 이성에 집착하다가, 대학에 집착하다가, 자식 성적에 집착하다가, 진급에 집착하다가, 나중에는 사위, 며느리에게도 집착을 하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집착의 대상만 바꿔가면서 한단 말이죠. 그게 습이 돼 있어 놓으니, 그게 둘로 나누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추구심, 이게 이 추구심과 거기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몸에 그냥 탁 붙어 있고, 그게 삶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이제 수행을 하라고 해도 그 수행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